야,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. 먹어도 될 것 같아.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드세요. 아니야, 뭐 이거야 될 것 같아. 나 익었어. 뭐냐? 아, 올리 있는 사실. 어디 주셨어? 형, 불 좀 줄여야 될 것 같아. 소양병 괜찮은데? 야구. 아, 이거. 맛있어? 응. 야, 김치랑 해서 먹어야 돼. 와, 지금 이 말대로 도순이가 기분 진짜 좋다. 사람은 돈 좀 쓰고 살아야 돼. 왜 너무 없이 했어요? 아, 너무 맛있다. 이 이후로 앞으로의 삶이 기대된다. 절망만 있었는데. 이거 약간 그 느낌 아니야? 예전 힘든 시절에 아버지가 아빠가 사우디 갔다가 귀국한 날 아까 태희하고 대형이 들어오는데 아빠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진짜. 내지는 성공한 삼촌. 야, 장 재밌지? 지원 형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. 지원 씨 어우 너무 많이 먹고 갔다고. 뭐? 우리 여기 가게에서도 먹고 가고 고깃집에서도 은지원 씨 엄청 먹고 왔다고. 호떡집 갔더니 꽈배기 사서 먹었다고. 그렇지. 이거 먹었다고? 그러더라고. 둘이? 어. 아유. 안 먹었어요 별로. 뭐 먹었냐 우리가 솔직히. 다 찍었어요 촬영장에서.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난 솔직히 얘기할게 진짜. 진짜 솔직히 얘기해. 진짜? 어. 난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. 난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. 네 얘기는 안 하더라고. 또? 너 또 아랫뉴스를 또? 너 또 얘기했잖아. 난 알아들었던 얘기예요. 이거 안 먹었다고? 아 형 솔직히 얘기하면 형 같이 먹었잖아. 아니 그러니까 같이 먹은 건 인정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진짜 그 화면 돌려봐. 꽈배기 먹었어. 진짜 꽈배기 먹었는데 지분이 약간 6.5 대 3.5. 나 3.5야 진짜. 아, 진짜? 난데없는 지원과 태규의 꽈배기 지분 공방전. 과연 진실은? 아 너무 맛있다. 어머 너무 맛있어요. 내가 지원이 형 겪어보니까 사람이 좀 괜찮아. 700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. 너는 이제 장보러 가지 마. 형, 700원! 오늘부터 금지. 아니, 그러지 마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, 지금.